뭐 사오셨어요? 요구르트? 슈아들 하니까. 마마상은요? 글쎄, 오진이었던 거야. 오진? 직원 실수로 차트가 바뀌었대나. 그 덕에 얼굴 봤지 뭐. 간다 간다 하면서 짬 못 냈는데. 놀란 거 생각하면? 엄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었겠다. 비우는 좀 그렇지만. 얼음팩? 다 넣었어요. 저 잠깐 광주서 친척이 올라와가지고. 응. 마마상이 주신 반지인가 봐요. 아니. 끼시던 반지 빼주고 오셨구만. 아니야. 언니 보석 나보다 더 많은데 뭐. 안 어울리세요. 어머님은 뭐든 크고 화려한 게 어울려요. 작은 애는 아직 가고 있는 중이겠네. 네. 결혼 반지로 오해받으세요. 빼세요. 또 지시야. 맞아. 결혼 반지. 일본에 남친 만들어 놓으셨어? 놀릴 거들 아는데 I'm married. 엄마 이제 과부 생활 청산했다고. 동담 넣으셨어. 유머까진 아니야. 유머 아니고 사실. 정말이세요? 이런 거 농담으로 하면 치매지. 누구? 어느 분이랑요? 내일 저녁 집에서 보는 게 낫겠다. 궁금해도 하루들 참어. 비밀 연애 하신 거예요? 그동안? 글쎄 과정은 단단히 설명 안 돼. 안 믿겨져. 걱정들 말어. 믿지는 결혼 아니니까. 이런 표현 그렇지만. 엄마가 친하게 지낸 회장님 누가 있지? 체험엔 아니고. 그럼 엄마보다 위? 아래? 아래. 몇 살? 좀 차이죠. 네다섯 살? 일곱? 여덟? 설마 열 살은 아닐 거고.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어. 오 마이 갓. 어머니.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. 뭘 안 돼? 무섭다 얘 그렇게 보니까.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님한테.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. 됐고. 누군데요? 불러보세요 그럼 지금. 싫은데요. 이래라 저래라 마세요. 나 시어머니예요. 아니죠. 저 마음 돌리시려고. 이 시어머니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. 눈 돌아가게 바빠요. 치어내고 소설 쓸 게 따로 있지. 엄마 진짜면 선수한테 걸린 것 같아. 걱정 마. 이거 챙겨서 가들. 직업은 뭐예요? 내일 봐. 하루도 못 참어? 나 씻을 거야. 어머니! 어디서 소리야? 차라리 미소를 꽂으세요. 제 가슴에. 저 미치는 거 보고 싶으세요. 오빠 시간 날 때 들른다고요. 이제 오빠 소리가 자연스레 나와. 해보니까 오히려 입에 잘 붙고 편합니다. 정감도 있고. 대표님은 당분간 할머니 사시던 집에 가 있겠다고. 내외하시는 거네요. 어머님 귀여우셔. 뭐야? 왜 이래? 나름 머리 쓰셨어. 내 마음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남자 하나 섭외해서 반지 나눠 끼고.
반말마 등명이한테. 다녔어요. 우리 엄마 기분 좋으시네. 남이삼촌이랑 혹시 통화했어요? 아니, 요즘 일절 전화도 없어. 데이트하느라 바쁘신 거야. 여친 생겼대? 그런 거 같더라, 느낌에. 결혼한대? 분위기가? 잘 됐네. 할머니가 요구르트 사오셨어. 네. 일라 문제 말씀드려도 되겠죠? 내일 밝은 날. 잘자리에 골치 아픈 얘기 싫어하셔. 소전엔 왜 작은아빠 집으로 다시 간 거예요? 아빠 불편하셔서? 네 작은엄마가... 나이들이 어떻게 돼요? 좀... 민망. 막내가 자기보다 한 살 위. 옛날 표현으로 조혼? 대학교 1학년 때. 나부터 오픈해야죠. 생각해봤더니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럼 없더라고요. 본인 생각. 진짜요. 연출 공부했고 프리랜서예요. 시간 자유롭지. 겨울에 여행 가요. 제대로. 신혼여행. 어디로? 어디 가고 싶어요? 뭐 웬만한 데는 다 가봤지. 유럽. 서유럽? 동유럽? 동유럽. 여행 부담 없이 다닐 만큼은 벌어요. 연극 연출? 드라마 연출요. 드라마? 드라마라고? 드라마 감독 중에 준남. 준남? 설마 그 준남? 저기 설마 정도령? 네. 어떻게 바로 홍보 기사 봤어요? 오 마이 갓. 나. 왜요? 어떻게. 말도 안 돼. 뭐가요? 내 이름. 사돈 회장님? 우리 어쩌다 어떻게 해야 돼? 실망하셨어요? 실망이 아니라 다들 뭐라고 할 거야. 사돈인데요 뭐. 그것도 건너서. 누나 결혼식 참석도 못했고요. 그때 장염 걸려서. 우리 아 몰라. 머릿속에 하얀 게 아무 생각 안 나. 이렇게 생각해요. 인연인 거예요. 우린 인연이라고 치는데. 치는 거 아니고 확실해요. 등맥임이 뭘 할 거야. 부모님은 또. 결혼 장난 아니잖아요.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고요. 제가 격에 안 맞는 거면 몰라도. 무슨 격? 관계 문제지. 어쨌든 외국에선 근친혼도 해요. 우린 완전 남남. 남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우리 행복,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중요하죠. 우리가 뭐 남 피해줘?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나겠다는 생각했어요, 나. 진심으로. 정말? 사돈 회장님이 이렇게 이쁘셨던 거야? 아, 자꾸. 난 내 오피스텔 플렉스 있었는데 강남에 23평짜리 장만하기 쉽지 않으니까. 쉽지 않지. 작아? 네. 내 돈 내산. 부모님 지원 10원도 안 받았고. CVC에선 왜 나왔어? 내가 은근히 돈 욕심이 있더라고요. 명예욕도 좀. 남 해치지 않는 욕심은 좋은 거야. 그래야 발전 성공하고.
그렇죠. 든든한 내 편. 남의 편이라 남편이란 말 있어. 난 그럼 남편 안 할래. 안 하면? 뭐라고 부를 거예요? 이름? 그건 아니지. 난 괜찮아. 그냥 자기야 하든가. 사람들이 있는 데서? 자연스럽고 좋죠. 감독님이 좋겠다. 그럼 나도 회장님이라고 불러요. 안중의 호칭. 봐서. 클럽 왔던 친구들 후배 아니라 직원이겠어요. 비서. 하비서, 이비서. 말 되네. 가자고 가자고 꼬드기는 거야. 살짝 미쳤지 내가. 나 만나려고 연분이라니까. 여기 비하면 우리 오피스텔은 완전 협소주택. 당분간 왔다 갔다 하고 지정이 결혼하면 들어와. 안 피곤하면. 안 피곤하면? 남편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요? 들어갔어요. 우리가 10대 불장난도 아니고. 아줌마 놀래. 아직 아무것도 몰라. 그냥 내리는 게 어딨어. 엄마, 영원히 빨려 들어가. 퍼포먼스 제대로 하시네요, 어머니. 수고하셨어요. 출장 불렀어요? 네. 회장님이 음식 냄새 퍼진다고요. 아줌마 상황 알아요? 손님 한 분이랑 가족분들 모이신다고. 마음의 준비해요. 좀 놀랄 수도 있겠다. 대단한 분 오세요? 회장님 도착하세요. 네. 등명임이 좀 부드럽게 대할 걸. 이렇게 엮일 줄 알았어야지. 누구 하나 설마 정신줄 놓는 거 아니야? 시간이 해결해줘. 형 생각은? 상대 일단 보고. 형, 상대 문제가 아니야. 엄마 이벤트 그냥 모른 척 할 건지 우리가 나서서 밝힐 건지. 거짓으로 만들어서 연출한다는 거 말 안 돼. 어머니 성격에. 엄마니까. 우리 엄마 일반 여자하고는 달라. 제가 알아서 해요. 저기요, 따지고 보면 다 형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. 제 잘못이라고요? 아니에요. 나도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어. 인정할 건 인정해. 하세요. 엄마가 오죽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시겠냐고요. 집사 내가 구해볼 테니까 엄마 더 이상 자극하지 마요. 네? 제3자가 관여할 문제 아니에요. 제3자예요? 자식이에요 저. 더 이상 모른 채 안 할 거예요, 이제. 형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. 어쨌든 오늘은 내가 해결할게요. 등명인 못 온대? 와요. 시장들에? 아니요.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니들 나와서 품에 안았을 때, 그리고
억장이 무너지게 슬펐던 때는 니들 아버지 그렇게 떠나보내고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땐 정말 니들만 아니면 따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세월이 약이라더니 30분이나 남았는데 못 오는 거야? 등명 씨요. 참 옛날 말 그런 거 없어.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. 제 말이요. 이제 신우이님이니. 저 물 한 잔요. 네. 밥맛 없게 헛배 부르고. 입이 말라서요. 나야말로. 난 칵테일 한 잔. 데킬라 넣어서요? 응. 등명 애미야. 너한테 제일. 좋았어요. 들어오세요. 외삼촌 오셨어요? 감독님. 왜 왔어 여긴? 연락도 없이. 어서 오세요.